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 화학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을하고 실물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밤의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07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오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다음 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또 이런 것들이 나오나 봐요. 달러 붕괴? 이거는 아직 멀었어요. 달러가 좀 약해지는 것 뿐이지, 달러 패권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황을 잘 주시하시고, 어, 달러는 잘 보셔야 된다. 음. 왜냐면 현재 모든 그 거래는 달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예. 자, 그 다음에 중국, 예, 기준금리 유지. 예.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붕괴 주의. 음. 네. 예. 그 다음에 자, 요거 있고, 테슬라가 또 저가 공세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옐런, 우리, 누님께서, 예. 뭐, 다른 거는 큰게 없고, 예, 금값. 예, 이제 월가는 더 오를 수 있다. 그 월가에서 이제 그 컨센서스는 그거죠. 난 침체 들어가니까 준비 좀 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 잘 보시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어, 우리, 열린 누님이 민주당이다 그래서, 뭐, 선거, 선거는 아직 조금 멉니다. 여러분들, 어, 올 연말이나 돼야, 이제, 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오고,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부러질 것 같은데, 상황 예의 지켜보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럽 상황은 혼조세? 예, 지금, 네, 혼조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물 상황 보시면 선물은 살짝 보합이에요, 그냥 보합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빅스 잘 보시라고 제가 썸네일에 말 적어놨죠. 빅스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호주 달러입니다. 자 호주 달러는 네자큰 하락이 있은 이후에 반등이 들어왔고 반등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와중에. 지금 둘레 뛰어서 예, 7주째 지금 박스권이에요. 이거 잘 보셔요. 예, 방향성 정할 겁니다. 위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약세 기조로 갈것 같다. 그럼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이러는 이유가 있죠. 달러가 못 가니까 위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고. 자, 이거에 따른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코스피는 좀... 약간,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멈췄는데, 네, 보시고요. 지금 쫙, 약간 지금 디커플링. 그 다음에 이머징을 보시면, 이머징은 그래도 수능을 해요. 코스피가 좀 이상한 거죠. 이거 잘 보시고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음. 그래서, 결국에는 요, 걸 따라갈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달러입니다. 주봉이고요. 자, 여기 지금, 이게 100이거든요. 100. 요 선이. 그래서 지금 쌍바닥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201선, 자, 어,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자, bullish, engulfing, 자, 상승 장악하고, 자, 이게, 여기, 고점을 넘고 있죠? 아,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달러?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게 2 0일선이고요2 0일선은 붕괴가 작년 12월 초에 붕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관건은 그거죠. 쌍바닥 이후에 이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요 안에 박스권에 머물 거냐? 100과 105 사이. 이이 음. 뭐 정도만 돼도 다른 나라 좀 영향을 받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달러 동향을 잘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또 달러의 따라서, 요고, 지수도, 네, 지수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달러 강세면, 어, S&P 500은 떨어지고요. 달러 약세면, 네, 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지금 최근에 들은, 모, 어, 요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음. 그래서, 어, 지금 달러 강세냐 약세냐또 기로에 있는 거죠. 쌍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미치죠. 달러 약세와 강세에 따라서 수입 물가, 수출 물가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얘네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S&P 500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달러 인덱스로 이제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캔들 패턴은 지금 네,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고. 자, 유로도 지금 음봉이 터지고 있죠. 네. 그래서 쌍봉 형태로 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이 지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꺾일 때가 됐다, 이제. 그러면 달러 강세로 가는 거 아니야? 자, 달러 위안입니다. 얘도 지금 6주째 행보하고 있죠. 예. 네. 이게 달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 기로에 있고. 예, 네, 잘 보셔야 되고. 중국에서 이제 금리 동결하면 여기도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나라 환율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예, NR을 잘 보세요. 지금 134에 와 있거든요. 어, 그러면 조만간 또 위로 튈 가능성이 있죠. 어, 특히 이제, 얘네들 이제 금리 정책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10년물, YCC 정책, 이런 것들도 잘좀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국채에도 지금 살짝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거 잘 보셔요. 누군가는 또 팔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잘좀 팔로우드를 해야 될것 같고, 정책금리는 지금, 네, 5.25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베이비 스텝 하는 걸로 붙이고 있죠. 네, 5월 초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 예, 금리 예, 상황.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금리와, 그 다음에, 물가와, 뭐, 주가, 이런 관계들을 다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기 바라고. 자, 2년물은 못 올라가죠? 그죠? 예.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10년물하고 좀 틀린데, 자, 5년물도 그렇고, 자, 20년물 볼까요? 20년물도 좀 세게, 음, 예, 네. 나오고 있고, 자, 30년물은, 예, 네. 지금 일단 멈추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저 박스권, 크게 보면은, 요거는 요 박스권입니다. 요 박스. 요 박스 보이시죠? 예. 네. 좀상당을 향해서 좀 가고 있다. 그러면 요 박스 안에서 놀 가능성도 있죠. 네. 30년물. 잘좀 보시고. 그럼 우리는, 에, 요거, 역전현상이 이제 나아져야 돼요. 이게 안 나아지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전 현상이 이렇게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장에. 역전 자체가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다시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네,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년물하고 어떻게, 3개월물하고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거는. 그래서 30년물과, 자, 5년물은 안 그러네요. 정상화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이렇죠. 그래서, 인버전 이후에 대부자업 사태, 인버전 이후에 다컨버블, 인버전 이후에 뭐예요? 네, 금융위기, 무시무시하죠? 이때 팬데믹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안 치는 겁니다, 팬데믹은. 확실하게, 인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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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전. 문제가 심각하다. 무슨 문제가 터질까? 지금, 저도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잘 보시고 자 그러면 결국엔 뭐지요? 네 이겁니다. 자 얘가 정상화되면서 금리를 내리면 예 폭락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예 여기도 그런 구간 이 있어요 예, 1990년대 니프티 피프티 때그 다음에 이때도 보시면 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물론 중간중간 올라간 적도 있지만 네 폭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예, 이번에도 정상화되면 이 엄청난 거품이 예, 붕괴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살짝 들어왔는데, 예, 세게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폭락이 있을 것이다. 자, 10년물과 2년물도 그렇고요 네, 보이시죠? 요거. 자, 제가 다 표시까지 해놨네. 예, 보시면, 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10년물하고 3개월물인데, 얘가 좀 심각해. 왜냐면, 얘는 인버전이 그냥 퐁당 빠지고 바로 올라와요. 예, 지금 너 역대급 최저입니다. 이게 내려온 게 마이너스 1.724 예, 이런 적이 없어요. 연준도 알고 있어요. 이거 예. 그러면 극격한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예, 시장은 완전히 부러진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선거가 이제 내년 11월에 있어요. 11월 24년. 그러면 올 연말쯤 돼서 이제 선거 이슈가 나올 거고 아마 선거 이슈 전에 한번 크게 풀어질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 올 하반기쯤 가면 엄청난 크로시가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증거예요, 이거. 네, 여러분들한테 많은 제가 연끌 신호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증거입니다. 음, 결국엔 인버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은 부러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예, 지금 어 아, 뭐죠 음, 실적 예, 실적 그러면 실적이 지금 어떨까 안 좋아요 예, 그럼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실적이 아주 진짜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자금선 차트입니다 월봉 2,024 달러 선물이죠. 네, 2,000 달러 넘었어요. 여기 고, 고점 역사입니다. 역사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에, 금이 금 선물 시장이 개장된 이후로 에,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왜금 쪽으로 돈이 몰릴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음. 그래서 실물 금을 조금씩 뭐 모으시는 전략도. 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노후 자금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에, 생활비에서 조금 조금씩 뭐한돈뭐한반돈뭐 5g 뭐 이렇게 조금씩 음, 모아놓으면 나중에 동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값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은값도 마찬가지죠. 은은 상당히 금에 비해서 탄력적입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25달러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 27달러, 28달, 아 30달러 여기 고점을 그 넘으면 아주 달라라 갈것 같아요. 한 50달러까지. 음, 그래서 앞으로 상황. 그럼 달러가 약하냐? 그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왜요? 이쪽으로 엄청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구리는 어떨까? 구리는 1차 어, 폭락이 있었고요 요게 상당합니다 예, 폭락이고 예, 거의 40% 가까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까지엄청나죠네 단기간에 둘레, 5개월 만에 고점 저점이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런 적이 어플 여기도 있긴 한데 예,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고 정확하게 61.8% 이렇게 요, 이 경로를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주의하셔야 돼요. 금하고 또 동, 구리하고는 이거 완전 산업재잖아요. 산업재. 이거를 예,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올 2023년 예,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이 저점만 깨도 저점 근처만 와도 상당히 침체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유가인데 유가가 어, 지지난주, 어, 4월 초에, 예, 갭으로 뜬 이후에 감산 이슈 나오고, 예, 내려오질 않아요. 이거 미국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좀 지나서, 예.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CPI라든가, 어, 코어 CPI, 뭐, 그 다음에 PMI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또, 어, 지금 상황이 안 좋게 할 수도 있다.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가격대로 또 내려왔어요. 3만 달러가 다시 붕괴가 됐고요 월봉. 자 그러면 왜 나스닥과 얘를 봐야 되느냐? 예. 예, 비트코인을 왜 보냐? 얘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Qe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폭등을 했다가 예, 또 줄이니까 확 줄었다가 자, 일부 올라왔다가 다시 줄었다가 엄청난 폭파, 폭발을 해버렸죠. 네,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게 유동성. 그 다음에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폭락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살짝 어떤 이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가짜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이 선차트가 나스닥 선물인데, 똑같죠? 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도 꺾이고 있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일단 민스키 모멘트는 얘는 실현이 됐어요. 하나. 자, 현실 부정했다가 폭삭 했는데 일시적 반등이 들어왔고 한번더 크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자, 여기 보세요. 네, RSI 50이고 얘는 풍동 한번 해야 되고 MFI는 꺾였습니다. 24예요.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러면 결국엔 나스닥도 수렴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우 지수 보시면 못 가죠? 지금 둘레 6개월 동안 여기 고점을 못 넘어요. 여기 박스권. 네. 요거 아래 사이 잘 보시고요. 네. 자 넘으면 뭐또 가겠죠. 다우는 크게 비중이 예, 제가 비중을 안 둡니다. 이유는, 이게 30개 종목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예, 참고는 하되, 예. 자,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하나, 둘 하고, 자, 파이널, C가 남은 것 같고요. 자, 요게 빅스입니다. 자, 빅스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상승할 때는 빅스가 15 정도에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있을 때는. 예, 19 상승 초입에도 여기 한뭐20 정도인데, 지금 현재도 한20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자, 빅스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지우고, 자, 빅스가 안 죽었죠? 아, 이번에 요거 롤 오버 된것 같은데? 선물이 다시 돼서, 롤 오버 돼서, 지금 20.18 선물이죠? 네. 여기 지금 갭으로 떠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 그래서, S&P 500을 잘 같이 놓고 보시라. 음. 그래서 앞으로 얘가 상승하려면, 네, 지금 여기 고점도 넘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월봉을 보면, 네. 요 은봉에, 자, 1년 동안의 저항을 지금 못 뚫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항이죠. 확실한 저항. 네. 뚫고 올라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삐쭉, 삐쭉, 삐쪽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뭐 극격한 하락이나 상승은 없을 것 같고, 눈치를 열심히 봅니다. 네, 실적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어, 요거 3,700, 요 파란색 선, 음, 요게 중요한 포인트다, S&P 500에서. 예, 보이시죠? 네, 붕괴가 되면 내려오고, 붕괴가 되면 내려오죠. 상승과, 자, 붕괴. 자, 큰 상승과 붕괴. 엄청난 상승과 붕괴를 안 시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붕괴시킬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과 고용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주봉에서, 예, 16, 어, 60주와 120주, 데드크로스, 예, 한계가 있죠. 계속 저항을 받아요. 여기 보시면, 120주, 음, 데드크로스 났고, 13년 만에, 13년 만에 데드크로스,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급락 예정이고요 예. 이때도 그랬습니다. 데드 이후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데드 이후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를 믿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전에는 없었어요. 얘도. 음. 보이시죠? 여기 일시적으로 데드 나오면 내려왔다 올라가는. 네. 예. 물론,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 실적과 고용이 예, 풀어줘야 된다. 연준이 원하는 거고요. 음. 그래야 주식을 팔고 어, 또 빚도 갚고 그렇게 하죠. 그걸 하라고 하는데 자꾸 자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연준으로서는 죽을 맛이죠. 요거 잘 보시면. 예. 그래서 어얘 같은 경우는 자 헤드가 여기고요. 네, 예. 여기 고점은 못 넘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그래서, 헤드 앤드 숄더. 그래서, 3,700, 3,800, 3,500. 이마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은, 자, 20개월선 딱 걸려있죠. 우리나라 코스피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네. RSI 53이고요. 자, 지금은 두 달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53. MACD 만나기 직전이고요. 마찬가지, 똑같이, 작년 4월 달, 이, 은봉의 저점을 먼, 어, 살짝 넘은 상황이지만, 예, 좀더 지켜보시고, 어, 상황 보시고요. 얘는 120주선입니다, 요거. 예. 120주선을 돌파할까 말까. 자, 몇 주째? 둘, 넷, 네, 4주째. 12일 동안 계속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고 지금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죠? 12일 동안입니다. 하나,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네. 박스권. 자, 박스권 상단 얼마? 만삼천 이백. 예, 만삼천 이백. 박스권 하단 얼마? 만이천 예. 팔백. 네, 그래서, 요 박스 지금 플레이 하고 있어요. 요 박스. 예. 자, 돌파냐? 갈림길에 있는 거죠. 자, 붕괴냐? 아니면 계속 횡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단할 수가 없어요. 어, 이거 상승으로 간다? 하락으로 간다? 얘기하기 전에는, 어, 얘기하기 전에, 뭐예요 여기 상단을 돌파하든가, 만삼천 이백, 아니면 하단을 붕괴시키든가. 그러면, 크게 방향이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이 원래 그래요. 여기서도 그러다가, 박스 하다가 그냥 내려왔죠, 한번. 음. 그리고 지지하고 올라갔는데. 자, 201선 보니까 살짝, 자, 위로 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좀잘좀 좀 보시고요. 음. 현재 계속 박스권. 자,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를 막고 있다. 누군가가. 여기를 막고 있죠. 요쪽 부분이 막고 있네. 보니까. 여기. 여기가 고점이 저항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잘좀 보시고 그러면 자 고점 저점 되돌림 38% 부근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자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자 고점 대비 반 8천선으로 내려올 거냐 아니면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7천선까지 내려올 거냐 위기가 와서 4천선까지 내려올 거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A파가 완성이 됐고, 여게 B파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여기서 좀더갈 수도 있어요. 이 고점까지. 한 만삼천 칠백까지는. 네. 에, 제가 여기 조금 요거 한 3주 정도 틀렸죠? 여기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예, 그거는, 네. 틀릴 수도 있다. 예. 요, 조금 요 정도는. 네.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게 월봉으로 보시면 이래요. 예. 지금 더 이상 못 가죠? 지난달, 이거 치고 못 나가고 있죠? 예. 이걸 보시라고. 결국엔 어떤 모습이냐? 이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닷컴버브라고. 그래서, 한70% 이상, 예, 이게 한 뭐, 여기, 음, 5,000선도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무너질 거냐? 그거는 실적과 고용에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어, 지금 기로에 있는데 상승은 좀 더. 그래서 앞으로 올 상반기 4월달은 물물 건너간 것 같고,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이렇게 5월, 6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고점 13,200못 넘어가면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달러가 또 심상치가 않네요. 달러를 좀잘 보시고, 예. 그래서 지금 쌍바닥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패턴도 잘 보시고, 어, 달러 인덱스를 이제 에, 관심을 갖고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